어머머. 안녕하세요. 어머머. 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아유,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어요. 저 케이크 하나 사왔어요. 여기, 아유, 역시 교수님은 너무 예. 저를 이렇게 챙겨주셔서 또. 아이, 무슨 말씀. 그 원장님이 서문숙 선배님, 이영아 선배님 둘 다 잘하는 오랜 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반가워요. 아우, 진짜 정말로? 너무 반가워요. 오자마자 아니 뭐 아무 오자마자 선생님한테서 예. 눈을 안 떼잖아. 나 예. 나 시선도 안 마주쳤다니까. 너무 오래간만이라. 아니 오늘의 주인공은 선운숙 씨니까 주인공 천천히 해도 되고. 우리는 되게 재밌다. 뭔지 알아? 왜? 자기가 오늘 뭘 입고 올지 모르잖아. 항상 옷을 입고 오면 자기랑 나랑 톤이 비슷해. 나 오늘 까만 자켓 입었거든. 진짜로? 내가 자기 옷 입고 오는 거 보고 야 뭐가 마음이 이게 통하는 거예요. 진짜? 오. 아, 나 한참 있었어. 아, 자기는 언제 온 거야? 어머, 이거 와. 우리 오늘 커플룩이네. 아, 그래도 오늘 또 데이트한 건 아닌데. 역시 교수님. 이 나이에 지금 이렇게 옷도 신경 쓰고 입고 다니고. 아우,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 왜? 아, 나 보니까 눈물 나. 울었대. 그렇게 우리 둘이 만난 거 보고. 아니, 왜냐면은. 아우, 진짜. 우리, 저는... 우리하고 지금 몇십 년인데. 그러니까. 아니, 박수영 원장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내가 눈물이 나는지 교수님도 이해를 하고 선생님도 이해를 하는데 나는 그게 애틋해서 그동안에 그런 존중, 배려, 이해 그런 게 굉장히 아주 많이 부족했어. 돌이켜보건대. 야, 멋있다. 그죠? 또 내가 별명이 인맥사정이잖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뭐 전화도 오고 뭐 문자도 오고 최근에 오는 문자들이 형순이 표정이 많이 편안해지셨습니다. 눈이 아주 밝아지셨습니다. 표정이 아주 밝아지셨습니다. 맞아. 뭐 그렇게 이제 문자들이 오면서 형님 제 말 들으십시오. 재혼하십시오. 오. 형님, 현명한 판단하십시오. 재혼하십시오. 뭐, 하여튼, 뭐, 별별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촬영하면서 나한테 툭툭 던진 얘기들이 생각나.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오자고 한 이유는 왜? 이 경치만 봐도 마음이 툭 터지듯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선운숙 씨는 어떤 진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와 그걸 한번 들어볼까 싶어. 나에 대해서? 야, 난 의외야. 솔직히 의외야. 너무 아니, 지금 놀라가지고. 저는 이영아 선생님은 워낙에 또 자유인이시잖아요. 와. 그래서 꿈도 안 꿔봤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지금 저희 제작진도 되게 많이 놀랐대요. 이영아 선배님이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처음이라 너무 많이 놀랐다고. 난 지금 대단히 의외야. 솔직히 좀 깜짝 놀랬고 첫 회를 찍으면서 당신이라는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거를 분명히 인지했었고
사람 쉽게 안 바뀐다 이러고 돌아갔고 중반부까지 계속 그 생각하면서 촬영했었거든. 그런데도 그냥 뭔가 내가 마음속으로 자기한테 입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얘기들만 이렇게 던졌던 것 같아. 지금은 정말 마음이 편하고 다 내려놨어. 아무것도 자기에 대한 오해도 없고 그냥 내가 얘기했잖아. 나보다 먼저 죽으면 내가 다 해준다. 약속을 했잖아. 그럴 정도로 자기에 대한 그런 끈끈함? 애들 아버지로서 또 내가 얼마나 좋아했으면 자기랑 결혼을 했겠어. 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아했잖아. 또 눈물 나. 정말 근데 이제, 인생이 다인 것 같았어. 맞아. 엄마가 자기 전화 오면은 안 바꿔줄까 봐 목욕탕을 못 들어갔어. 왜? 갔다 보면 어떨까 싶으네. 그럼 한번 갔다 볼까? 야, 이게 그때 여기가 다, 요 옆이 다 코스모스였어. 그러니까. 아, 예쁘다. 아, 이 길 이쁘네. 이쁘다. 여기 잠깐만 있어봐. 사진 찍어줄게. 잠깐만 있어봐. 내가 이거 해줘볼게. 자기 그때는 이거 기억나? 기억나지. 아니 이쪽 사진 보고. 찍을 기분이 아닌데. 자. 야. 짠. 어머. 아유 그림 아주 예술이다. 야. 좋아. 아 좋다. 자. 어머. 와. 오케이. 와. 자, 갑시다. 재밌다, 재밌어. 아, 옛날에 자기랑 그 연애하던 시절로 그런 시절에서 다시 한번 살아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둘만 보고. 어머. 제일 어색했는데. 제일 어색했지. 제일 어색했잖아. 제일 어색했지. 그리고 약간 어르신들이라 뭔가 조금 예, 우리가 좀 조마조마한 게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제일 역시 연륜. 연륜.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 이거는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연륜. 내공이 달라요. 내공이 달라. 그리고 너무 우아해. 관계가 너무 우아해. 아, 날씨가 정말 상당히 춥네. 차라도 한 잔 줘? 뜨거운 거? 아, 차부터 나 입술이 타가지고 입술이 좀 건조해 말라서 내가 저거 줄게. 감수만 뭐? 아 나한테 있어 이거. 어우 추워. 이거 나 자기 주려고 가지고 왔어. 뭔데? 아 이거 립밤? 아니 립밤 같은 건데 이렇게 립밤이랑 똑같아. 여기 발라도 돼? 아니 그럼 그거 바르는 거야 이렇게. 나는 이거 입술이 있어. 항상 건조해가지고 발라봐봐 그렇게 해서. 자기 가져가 이거. 자기 가져가. 나 이건 또 있어. 입술도 바르고 좋지. 촉촉하지. 손, 손등 이런 데도 이런 데도 건조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발라. 이런 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펴주면은 이런 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등 이런 데도 밤에 나는 바르고 자. 자기도 집에다 갖다 놓고 이거 써봐봐. 나 주는 거야? 어, 차에 가져가. 이거는 뭐 뚜껑 필요 없으니까 해가지고. 그때 나한테도 하나 줬잖아. 그래서 내가 자기 생각이 나길래 준다고. 그럼 자기도 나갈 거야? 나가야지. 아이고 이제. 잘 가. 아이고. 잘 가시게나. 아까 내가 얘기했지. 청평에서 자기가 나 데이트할 때 꼭 껴안아줬는데 잊을 수가 없었다고. 응? 알았지? 잘 가, 자기도. 저기 이건 헤어짐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아유 다시 한 번. 아 그래 우리 둘의 시간이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아 이제 감흥 안 오네.
어? 이제 가면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아, 보기 좋다. 이제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돼. 저희는 이혼한 부부지만 저희는 저런 그런저런 상황 속에 이런 선택을 했을 뿐이지 저희가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의 희망을 갖고 살고 저희 아이들에 대한 건강과 애들 아빠에 대한 이런 거와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이혼한 사람이지만. 아 정말 저는 좋은 얘기다. 그 얘기가 아주 공감이 와. 행복합니다. 아유, 뭐, 두 분의 긴 세월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4개월이 분명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네요. 진한 연애를 한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이 두 분의 이 나머지 그 앨범의 그 부분을 두 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채워가지고 오래오래 좀 두고 봤으면은. 맞아요.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